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매입한 엑센트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옆에 있는 엑센트는 2013년 1월에 등록된 1.4 VVT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사고는 외판 부위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판매 금액은 750만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가 첫판 세부장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하체 영상과 소음품 상태 확인한 다음에 영상을 계속 이어갈 건데요. 과연 이번 엑센트는 하체 상태가 어떤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자, 사장님. 네. 엑센트 차량이고요. 네. 2013년에 5만 킬로밖에 주행 안 했거든요. 좀 봐주세요. 새 차입니다, 새 차. 네, 새 차이고요. 5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네. 차량에 뭐, 당연히 녹 같은 거는 안 보일 것 같고요. 네. 자, 이 엑센트 차량은 스테레오 쿨러라서 꺼냅니다. 아, 네네. 네. 다른 데 녹이 안 보이죠? 전혀 없네요. 네. 초반 하나, 이쪽에 누이가 안 보이고요. 네. 멤버도 녹이 없이 깨끗하네요. 아, 통 멤버네요. 네. 통. 자, 이게 라이닝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아, 뒷라이닝은 거의 많이 남아있고요. 네. 스크린 상태라든가. 네. 테이블 상태. 네. 남아납니다. 역시 소형, 준중형 차라서. 네. 많이 볼 건 없네요. 네, 별로 볼 건 없죠. 네. 간단하죠. 뒤쪽이.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하게 생겼죠. 그 어떤 카세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뒤에는 달구지 바퀴만 단 거라고.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이 소형차 치고는 성장이 괜찮은 차입니다. 네네. 조금 딱딱하지만, 성장이 괜찮아요. 네. 예. 별로 땡그도 깨끗해 보이고요. 네. 한번 갈게요. 네. 깨끗합니다. 확실히 부식이 없네요. 네, 깨끗합니다. 네, 아우라 들린 데 없어요. 네. 블록 쪽이에요. 네. 누이 없이 깨끗하죠? 아, 놀래라. 사장님, 뜸들이지 마세요. 사장님, 뜸들이면 긴장돼요. 중속적인 보고. 네. 깨끗하고요. 반대편 아우터 쪽에도 깨끗합니다. 네. 아, 타이어도 예, 좋고요. 타이어도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소리 안 날 거고요. 네. 앞 타이어는 좋네요. 앞 타이어 50% 정도 남았죠? 네, 앞 타이어 좋네요. 네. 다른 부분 뭐 사고력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볼펜 깨끗하고요. 네. 아, 약간의 누유가 있는데. 아, 올펜이네요. 네, 이건 약간의 누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흩날린 거 정도 있겠네요. 네. 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샌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살짝 닦아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뚝뚝 썰어져도 실리콘만 다시 재처리하면 네, 되니까. 네, 이게 올펜만 작업을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펜 작업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링크. 예, 간단합니다. 아웃도 깨끗하고요. 네. 인은 깨끗하고. 라이닝 많이 남았고요. 앞라이닝도 뒷라이닝만큼 나왔나요? 앞라이닝은 더 많이 남았어요. 아~ 네. 앞라이닝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네. TP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다른 부분에 뭐 크게 문제 있을 게 없으니까. 아~ 네. 쇼바 멀쩡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휠하우스도 깨끗하고요. 네. 사고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반대편 갈게요. 네. 네.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오케이. 예, 반대편도. 사고는 없고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타이어 종합병 받으니까. 네. 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도 한 50%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보자시피. 네. 배터리 괜찮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차가 좀 깨끗해 보이죠. 네, 깔끔해 보이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건 디자인 커버가 없네요. 네. 올카바 없지만 콜카바 요거는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올 세는 데가 안 보이고요. 자막카바 쪽에도. 네. 벨트부터. 네. 네. 벨트 양호하고요. 벨트 양호하고요. 네. 네. 브레이크 오일이요. 네. 아직 깨끗합니다. 오케이. 네. 약간 줄어든 거는 네. 라이닝 때문에 갈고 나면은 싹 올라오죠. 네. 네. 어, 미션 오일 게이지 있네요. 네. 엔진 오일도. 엔진 오일부터 먼저 찍어볼게요. 네. GDI 엔진이 아니네요. 네. 오일이 예, 딱 정상 예, 정상 라인에 딱 있고요. 네.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아, 건불레요. 네, 조금은. 네.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박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이. 요거는, 네. 한번 교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쵸. 네. 한 번 더 교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시고 나서. 네. 교환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전기가 조금 세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타시게 되면 교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차량 전국 끝났죠? 네네. 어, 5만 키로 답게 네. 깔끔했고. 네. 네, 사고 없었고요. 사고 없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뭐, 누유 없고. 네. 네, 뭐, 하차 깨끗하고요. 예,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이 네. 예, 깔끔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엑센트 외관 상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고요. 천장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흰색에 썬루프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는 깔끔하게 상품화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외관도 보시면 타이어 상태는 2016년 말에 만들어진 타이어고요. 17년 초에 꼽혔습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뒤 모두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하체쪽에 긁힘도 없고요. 흰색 차량은 이색 현상을 잘 봐야 되는데 이색된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깔끔하게 상태 좋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 뒤에 리어 패널까지 수리한 흔적 전혀 없습니다. 원래 실리콘이 이렇게 약간 더럽게 발리고요. 자, 옆에 보시면 스판 용접 자국 쭉 다 있죠. 자, 옆에도 마찬가지 실리콘 자국도 다 차 있겁니다. 안쪽에 침수 여부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붙어있네요, 이렇게. 아, 떨어져 있고. 자, 안쪽 모습입니다. 안쪽, 가장 바닥까지 진흙이나 침수된 흔적은 전혀 없고요. 디텐더도 수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바닥까지 보고 있는데요. 바닥 부분에도 마찬가지 진흙이 쌓여 있거나 디텐더가 수리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측면 쪽인데 조수석 측면 쪽도 네, 문콕 자국 전혀 없고요. 하체 쪽도 네, 하체 쪽에 긁힘이나 파인 흔적 전혀 없습니다. 썬팅은 잘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차량 프리미어 등급인데 실내 옵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버튼식으로 스타트 있죠. 스타트. 자, 주행거리부터 볼까요? 주행거리가 5977km 주행했고요. 자, 도어 드립부터 옵션 설명을 드릴 건데 전동 접이 미러랑 전동 조절 미러 있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 되어 있습니다. 네, 썬팅 모습 바로 보이죠? 썬팅은 잘 되어 있고요. 자, 옆쪽에는 옵션이 많이 빠져있는데 조명 조절 장치만 있습니다. 자, 운전석. 자, 파워 핸들인데요. 파워 스테어링 휠에는 휠 리모컨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받고 끄는 버튼, 음성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블루투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 보시면 사제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 매립된 사제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오디오 있죠. CD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다음으로 에어컨 공조기 버튼 여기 따로 또 나와 있네요. 이거 누르시면 에어컨이 되는 거죠.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이고요. 1단부터 4단까지 조절되고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율석 따로 있고요. 단락 없이 잘 켜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따뜻하고요. 아래쪽에는 12V 아울렛하고 시거잭, USB, 아이패드 포트 있고요. 억스잭 있습니다. 자, 키는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컵홀더랑 뭐 큰 옵션 없네요. 자, 위쪽에 볼까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뉴 뒤쪽에 꽂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뒤에 눈부진 방지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썬루프 있죠? 썬루프 있으면 작동 상태 확인. 자, 한번 제끼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죠. 다시 한번 닫으시면 네, 꼭 눌러야 되네요. 썬루프 작동 상태는 너무 좋고요. 자, 요 엑센트에는 세이프티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 사항까지 고려된 썬루프입니다. 작동 상태 물론 좋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커튼 에어백이죠. 커튼 에어백 있으면 측면 에어백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운전석, 존석 에어백 돼 있고 운전석 에어백 돼 있습니다. 앞쪽에는 옵션 설명을 다 마친 것 같네요. 자, 뒤쪽으로 가서 가죽 시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뒤쪽에 탔습니다. 뒤쪽에 옵션은 없기 때문에 앞쪽 상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수석 쪽 가죽 시트 5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서 아직 가죽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빨간 저기 핸드 커버는 필요 없이 떼시면 되고요. 위쪽에 썬루프랑 하이패스 ECM 룸미러 내비게이션 버티션 스타트 웰선 시트 가죽 시트까지 그래도 프리미어 등급 또 엑센트에서는 이만한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옵션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차량 확인은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확인 결과는 영상으로 바로 확인했던 것처럼 큰 이상이 없이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했고요. 제가 2017년도에 판매를 했던 38,000km 때 판매를 했던 차량입니다. 차량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그 사장님 아내분께서 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차량은 관리 상태도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했을 때도 무사고 지금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엑센트 차량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연비 면에서는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준중형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소형 차량인데요. 1.4엔진하고 1.6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만 봤을 때는 뒤에 해치백 스타일인 위트 모델이 있고요. 오늘처럼 제가 들고 나온 세단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번 차량은 엑센트 세단형의 1.4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옵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썬루프에 흰색이 있으면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금액은 750만원이고요. 아마 700 초반에서 700 중반 정도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2013년이지만 5만km밖에 타지 않았고 제가 판매했을 때는 2017년도에 38,000km 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좀 넘게 타시면서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것으로 엑센트 차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알림 설정 버튼 눌리시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좀 저렴하게 또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첫판 체부장 유튜브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체 확인하고 소모품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전화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첫판 체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